그럼 만족은 어느 때 오는가 봅시다.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다. 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다, 사죄하다, 회개하다, 참회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를 줍니까? 만족을 지금 채워줘. 아, 네가 알았구나. 네? 만족이라는 것이 여러분 물질의 만족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입니다. 하나님하고 끊어졌던 것이 어떻게 되죠? 단절됐던 것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제 회복되길 바랍니다.